Next, we have Yuna Kim and Cho Min-ju, who are coming back as a duet group, Kan. In 2015, Yuna Kim and Cho Min-ju showed off their talents at a variety show after they broke up with their groups. Let's check out their new album, I'm Your Girl, from the 23rd. Min-ju and Yuna Kim re-debuted as duo Kan. They showed pose of only two people to the fans. 네, 롤모델이 있다. 저는 브루노 마스. 아, 브루노 마스. 네.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진짜 그런 프리마인드 막 진짜 스웩 이런 걸 너무 배우고 싶어서 네, 많이 부족하거든요. 표현하는 거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이제 브루노 마스 분을 보면은 너무 표현력도 너무 좋으시고 무대 플레이도 네, 너무 좋으시고 심지어 노래도 엄청 잘하시고 정말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여자 브루노 마스가 되고 싶다 단전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탄 소년단 선배님들 공부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최초로 그렇죠. 한국 가요라는 벽을 넘어서서 해외로 맞아요. 이렇게 가서 진짜 멋지게 빌보드 진출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칸도 진짜 최초로 그리고 원조처럼 어떤 큰 걸 이루고 싶다라는 의미로 되게 존경합니다. 이번 곡을 하면서 좀 저희가 되게 강렬한 거를 더 많이 위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곡을 하면서 뭔가 부드럽기도 하고 느낌도 줬다가 뺐다가 이런 진짜 필적인 거를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감 잡고 나서는 신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습도 하고 막 네,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녹음 작업하면서. 네. 어쨌거나 그렇게 그 본래 아이디 필승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네, 되게 저희의 길을 되게 많이 살려주셨고 네. 아, 길을 일단 살려주고 네, 그러니까 조언도 해주시면서 네. 알려주시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넣어주시니까 저희도 기죽지 않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이제 조언 있는데요. 네. 블랙 아이드 필승 작곡가님께서 우리한테 노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노래를 표현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기교만 부르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니까 3단계 잘 다가가려면 그걸 표현하고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